난 소지 조남라 전주 바르도 다네 접수제 나기 진수 지베 소남지 돌라 벤치르 산지 주바르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삼보에 귀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공덕으로 모든 중생을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삼보에 귀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을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예, 우리 티베트에서 항상 예, 법회 시작하기 전에 예, 귀와 불의심에 대해 한 개송을 세번 계속 이렇게 예, 합니다. 예, 귀와 불의심, 예,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설하고 법을 들을 때 마음 자세, 마음 동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이렇게 우리 근스 스님들이 자주 자주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마음 자세, 어떤 마음 동기, 어떤 마음 동기를 가져야 됩니까? 라고 하면 바로 귀의심, 불의심 이두 가지가 중요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귀의는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삼보에 귀의합니다. 그래서 여기 귀의심의 내용을 담겨 있고, 제가 법을 설하는 공덕으로, 제가 법을 듣는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불의심입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법을 설하거나 들을 때 항상 이 귀의와 불의심이 아주 중요하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 우리 여기 예, 티베트 예,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그 람림, 예, 한국말로 예, 보리도차제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 보리도차제 광론 또는 보리도차제 또는 람림이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람림에 대해 제가 예, 간략하게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람림, 이 보리도차제라고 하면 우리 한국의 팔만대장경, 예, 경율론 3장, 또 이게 좀 크게 말하면 팔만대장경, 예, 부처님 모든 가르침의 그 핵심을 요약해서 그 보리도차제 광론이라고 이 팔만대장경 엄청나게 많잖아. 우리 한 사람이 팔만대장경 다 공부하라고 하면 이거 다 엄청나게, 여기 한국말로 대장경 번역한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잖아, 양이. 이거 다 공부하라고 이거 하면 시간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거 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팔만대장경의 핵심, 그 핵심, 예, 그리고 그것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티베트에서 보리도차제 광론, 예, 그리고 보리도차제 양론, 그리고 보리도차제 오도송이라고 해서 예, 대보리도차제, 중보리도차제, 소보리도차제 이렇게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 여기 방송을 통해서 여기 우리 대한민국의 예, 모든 불자님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 티베트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그 보리도차제 세 가지 중에서 그 보리도차제 오도송 예, 종갑파 대사님께서 직접 쓰신 예, 개송 얼마 안 돼요. 예, 그거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드리기 전에 예,
몇 가지 먼저 이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몇 가지 여러 도면 먼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와 지자들이여 금을 불이 녹이고 자르고 문질러 보듯이 내가 한 말이라도 잘 살펴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단지 종교하기 때문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은 믿음 중심이 아니고,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은 모든 공도의 어머니입니다라고 중요하게 하지만, 지혜가 아주 중요하다고, 이렇게 지혜가 아주 중요하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금인지 진짜 금 아닌지 이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를 확인해요. 불이 녹이고 자르고 문질러 이렇게 하듯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잘 살펴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부처님이 종교한다는 부처님 믿는다 해서 무조건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좀 살펴라고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종교해서는 안 된다. 종교해서는, 종교하기 때문에서는 안 된다. 부처님이 종교하니까 부처님 말씀은 무조건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러 하면 안 되고, 부처님 말씀이라도 잘 살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부처님 이 법이, 이렇게 또 말씀해요.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죄를 물로 씻을 수도 없고, 고통을 손으로 제거할 수도 없으며, 깨달음을 선물처럼 줄 수도 없으니, 오로지 부처님의 설법만이 해탈의 길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 우리가 지은 업장, 죄업을 관이옥시 같은 이런 의식을 통해서 물로 씻을 수도 없고, 업을 짓기 때문에 그 과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고통을 부처님의 자비의 손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도 없고, 부처님께서 깨닫으신 그 깨달음, 이런 자비의 지혜, 이런 공도들이 선물처럼 우리한테도 줄수 없다. 단지 한 가지만, 방법이 하나만 있다. 이것이 바로 설법입니다라고 해요.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 주시고, 우리가 그 법을 잘 들어서 실천하는 그 방법 말고는 부처님께서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인도하신 그런 그 다른 방법이 없다. 오로지 설법입니다라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우리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제약막자, 중생봉행, 자전기, 시제불교라고 해서 이 팔만대장경의 핵심은 바로 이거라고 이러고 보셔도 됩니다. 제약막자, 모든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 티끌만큼도, 조그만 악업도 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선은 봉행하면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선한 공덕을 쌓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업을 짓지 않고 선한 공덕을 쌓는 것이 마음이 달리기 때문에 자전기요, 자전기이라고 해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마음을 잘 바꿔야 된다.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 그리고 시제불교, 이것이 바로 불교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 람림의 근오지라고 해도 바로 이 개송입니다. 람림. 예를 들면, 제약막자라고 하면 이 하사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사도. 하사도에서 주로 십불생업을 지지 말라고 해요. 하사도에서 주로 십불생업을 지지 않아야 된다. 그럼 바로 제약 막자,
주로 십불생업을 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하사도의 실천어원은 주로 십불생업을 안 짓고 십선행을 닦는 거. 그리고 하사도는 이번생에 대해 크게 집착하지 않고 주로 내생 생각하는 마음, 내생 생각, 사후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사후생에 지화하고 축생 이런 삼학도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런 기도 수행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몸, 사람과 천신의 이런 좋은 몸을 받을 수 있도록 불생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사는 거. 바로 이 하사도, 하사도 핵심. 나중에도 나오지만 이 제약 막자라고 하사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선 봉행. 선업을 쌓아야 된다. 선업을 쌓아야 하는 그 주목적이 우리가 선한 공덕을 사는 주목적이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 해탈하기 위해입니다. 그래서 중사도의 핵심이 바로 윤회에서 벗어나 윤회 고통에서 번뇌에서 벗어나 해탈을 얻는 것이 중사도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중선 봉행이라고 할때 중사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정 기이 상사도입니다. 바로 불의심. 스스로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마음을 깨끗하게, 마음을, 우리가 이기심이 있으면, 이기심, 나에 대한 집착과 이기심이 있으면, 그 이타심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청정하게 하라. 이 가르침 속에 상사도, 이 불의심, 이 가르침을 여기 담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 막자 중생 봉행 자정 기이라고 할때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의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이루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제 불교 바로 불교가 이것이다라고 이게 한국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러면 부처님 법을 우리가 의지해서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이런 수행 체계를 이렇게 실천하려면 이네 가지 대열반경에서 말씀하신 이 사이품에서 네 가지 의지처라고 의, 법, 부의 인, 의, 부, 의, 부의 어, 의, 루, 루의 부의 의, 의, 부, 의, 지 부의식에서 이거 한문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고 한국말로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 말에 의지하지 말고 뜻에 의지하라. 요의 법에 의지하지 말고 불요의 법에 의지하지 말고 요의 법에 의지하라. 지식에 의지하지 말고 지혜에 의지하라. 그래서 이거 의지해야 할네 가지.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람들이 가끔씩 이거 자극해요.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또 아니면 스승님한테도 의지하지 말고 혼자 책 보고 혼자 부처님 법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아닙니다.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 할때 우리는 어떤 책을 보면 아, 이 책의 저자가 누군가 이 사람은 많이 유명한가? 그런 거 중심으로 법을 찾고 있는 그거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심이 안, 그 사람이 잘생겨든, 안 생겨든, 유명하든, 말든, 그 사람이 그 위주 아니고 그 사람이 말하는 이 법이 아주 중요하다고. 법을 좋으면 그 사람이 좀안 생겨도 뭐 말투도 별로 안 쳐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어도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그 사람이 말하는 이 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 그리고 법이도 법 표현할 때 말로 표현해야 되니까 말에 의지하지 말고 뜻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할때 말 예쁘게 한다고 해서 이 법이 아주 좋은 법이라고 할수 없어요. 그이말 속에 담아 있는 그 법이 의미,
뜻을 의지해야 된다고 해요. 뜻을 해줘. 부처님 뜻을 맞는지 안 맞는지. 말이 엄청나게 잘해도, 예쁘게 해도, 뜻을 별로 없으면, 내용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도 두 가지. 불요의, 요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있어요. 불요의에 의지하지 말고, 요의. 진리에 의지해야 된다고, 진리. 예. 속지에 의지하지 말고, 진지에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지를 이해하는 데 지식과 지혜 이두 가지 중에서 지식에 의지하지 말고 지혜에 의지해야 된다라고 예, 지혜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 의지해야 할네 가지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또 우리 티베트에서 이렇게 요약해요. 예. 이번 생에 집착하면 수행자가 아니다. 이래. 예, 수행이, 진짜 수행이 맞는지 안 맞는지, 수행이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이번 생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 이번 생에 집착한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번 생에 명예와 건강, 재물, 이런 것들 집착하고, 이런 데를 마음속에 두고, 아무리 열심히 독경하고, 명상하고, 공부해도, 이번 생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수행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수행은 내생 생각하는, 최소 내생 생각하는 마음이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생에 집착하면 수행자가 아니다. 그리고 윤회에 집착하면 예, 해탈이 아니다. 출리심이 아니다. 예, 열반을 얻을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예, 윤회, 이렇게 우리가 색, 성, 향, 미, 촉, 이렇게 부귀영화, 이런 윤회에 이런 재물과 명예 이런 데 집착하고 있으면 열반 해탈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해탈로 가려면 집착을 끊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욕망 끊고 이렇게 해탈할 수 있는 거지 집착을 가지고 해탈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면 불의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 속으로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봉사하고 이래 해도 예, 우리 한국말로 계산, 예, 속으로 다른 계산하고 있으면 예,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이렇게 하고 뭐 거두로 봉사 이렇게 남을 돕다고 하는 이거는 진정한 이타행 아니라고 해요. 예, 진짜 이타행 하면 예, 남을 도우려 하면 자기 이익을 집착하지 않고 예, 이기심 없이 예, 남을 위해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불의심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상이 있으면 예, 견의가 아니다. 이렇게 공성을 깨닫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깨달음이라고 예,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많이 강조해요. 예, 깨달음. 예. 깨닫고 안 깨닫고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면 예, 상이 있으면 우리가 이 상이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아상, 법상, 이런 상도 있는데, 이 존재에 대해 어떤 고정불변, 고정되고 변하지 않은 어떤 상이 있으면, 그때 깨닫는 것이 아니다라고. 공성을 깨닫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무수보살의 사구제로라고 해서 이 가르침도 티베트에서 우리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수보살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일체 중생의 모든 상을 제거하기 위해 바른 법을 설하시 주신 고담은 부처님께 예경합니다. 라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용수보살, 우리 부처님의 수기하신, 부처님 열반 뒤 사변년에 인도 남부에 태어나신 부처님께서 직접 수기하신 아주 위대한 스승. 우리 티베트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부처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보살님께서 부처님께 종론이라고 해서 팔불중도 종론을 쓰셨는데 그 종론에 27장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개송의 연기를 통해서 부처님에게 찬탄송. 이 부처님에 대해 이렇게 대자대비의 마음, 부처님께 어떤 분이시냐 하면, 오직 중생만을 생각하신 이렇게 대자대비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 그리고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을 구제할 때, 예, 우리 중생에서 나쁜 그 견해, 예, 나쁜, 예, 이 전도된 견해를 제거하기 위해 방법이 바른법, 바른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예, 이 바른법이 바로, 예, 팔만대장경, 예, 정률론 3장, 예, 부처님의 말씀, 이 바른법. 이 바른법을 설해 주신 고다모 부처님께 예정합니다라고 이렇게 용수보살님께서 이렇게 부처님의 찬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수보살님의 그 수제자 아리야데로와라고 해서 성천보사라고 해요. 그분이 쓰신 사베론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처음에는 불생업을 끊고 중간에는 아집을 끊어 마지막에는 모든 상을 끊는 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일 안에서 소나면바 당보도로서 처음에는 불생업, 십불생업, 남에게 직접적으로 이런 해가 되는 이런 불생업을 끊어야 막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생업을 막고. 바로도 다섯, 중간에는 아상을, 아집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막아야 한다. 이 불생업, 남에게 해치는 것이 나라는 그, 나에 대한 그 아집, 아상. 그렇기 때문에, 이 번뇌 때문에 남에게 해치기 때문에 중간에는 이 아상, 아집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상, 이기심까지 포함해서, 내 뜻을 이래 내 이익을 바라는 그런 마음까지 이런 상까지 모든 상을 내려놓는 거 바로 상사도예요. 이런 이치를 아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수보살님의 수제자 성천보살님께서 그리고 보리심에 있어서 아주 위대한 스승 그 시엔테테르와 즉천보살하고 이 보살행을 지으신 보살님께서 보리심의 공덕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고통의 원인들을 향해 달려가고 행복을 바라면서도 무지하게 행복 원인들을 원수처럼 물리치고 있다네. 우리는 이 고덕락이라고 해서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평화, 행복. 좀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똑같잖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작은 개미까지도, 작은 벌리까지도 잘 됐으면 하는, 행복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누구나 다 기본으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고 싶은 행복이지만 그 행복 원인은 안 쌓고, 선업을 안 쌓고, 선업을 쌓는데 좀 거부감처럼 좀 멀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안 지면 결국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원하지 않지만 고통에서 멀리하고 싶지만 고통의 원인을 나한테 행복을 주는 원인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또 가까이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을 잘 우리가 착각하고 잘못 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원하는 행복을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거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 그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이 뭔가 틀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틀렸어요? 마음 쓰는 법이 틀렸어요.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마음을 선하게 쓰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선업을 쌓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런 거안 쓰고. 나에 대해 집착하고 내 거에 대해 집착하고 자꾸 번뇌망상 일으키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을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도 위대한 스승 세친보살이라고 세친보살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교법과 정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법을 지니는 그 또한 문사로 배워서 행으로 실천하는 그 말고는 없다네. 아주 중요합니다. 예. 세진 보살님께서 지으신 어비다마 구설은의 말씀입니다.
뎀베 담주연능이든 부처님 법이라고 하면 불법이라고 하면 두 가지면에 대해서 볼수 있다. 예, 교법과 증법이라고 해요. 교법 하면 가르침의 법, 예, 팔만대장경 3장 이런. 증법 하면 이게 수행법, 수행 실천. 예, 실천에 어떤 실천이냐 하면 개정해 삼학. 우리가 배워야 할 거는 개정의 삼학. 예. 그래서 이 삼장 교법, 예, 삼장 이 가르침과 정법 개정의 삼학이 그 수행 말고는 부처님 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법이라고 하면 이런 거두 가지로 볼수 있다. 예, 교학적인 법하고 그 교학을 잘 배워서 그 내용을 제대로 실천하는 거. 아, 이 말고는 부처님은 법을 지내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다시 요약하면 문사수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문사수. 예, 일단 부처님 법을 듣고, 예, 들으려면 누가 설법해 줘야 되잖아요. 설법하고 그 설법을 듣고, 그 들음으로써 이해하고, 이해한 것은 거듭거듭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맞나 안 맞나. 아까 진자금지 진자금 아닌지 이렇게 확인하듯이. 이런 말씀을 듣는 거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확인해야 되는 거. 맞는지 안 맞는지. 예를 들면, 조그만 하는 사례를 들으자면, 예,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고, 다시 태어나고, 윤회한다. 예, 그리고 윤회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갈수 없고, 업이 따라간다. 예, 나쁜 업 지면 지옥에 떨어진다. 선업을 쌓으면 인간 최신, 이런 좋은 몸, 좋은 데 태어났다. 이런 말씀, 자주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거 싸라고 하는 소유해야 된다고. 확인해야 돼요. 이거 진짜 이거 우리는 이런 많이 나고 많이 들었지만 이거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그 확인해가지고 확신을 얻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는 많이 들었지만 듣는 그런 게 많이 들었지만 그거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없으니까 주변에 죽으면 끝났다. 인생은 단한 번만입니다. 죽으면 끝났다 하니까 말로는 이렇게 끝났다고 이런 표현 안 하지만 속으로는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죽음이 절대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끝났다고 이렇게 증명할 수 없어요. 오래 끝나지 않고 계속 한다는 거. 사후생이 있다는 거, 전생도 있고 다음 생이 있다는 거 논리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 논리. 그래서 그런 논리를 통해서 이치를 통해서 그 확인해서 확신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사 확신을 얻고 그 다음에 수행 이제 수행이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문만 하고 배우고 확인 안 하고 확신이 없고.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행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법의 체계는 문사수입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 법이라고 하면 두 개밖에 없어요. 예. 하나는 교법, 교학적인. 예. 팔만대장경. 그것도 나누면 3장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정법이라고 해서 실천, 수행법이 뭐냐 하면 수행이 엄청나게 종류가 많지만 요약하면 개학, 정학, 해학, 개정해, 삼학입니다. 예, 일단 기율을 잘 지켜야 돼요. 지기정적, 도리를 잘 지켜야 돼요. 이게 바탕입니다. 그 바탕에 선정, 지혜라고 해서 집중과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지혜, 이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 성불까지 갈수 있다라고. 그래서 세진보살님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진보살님께서 이 법에 대해 아까 교법, 정법 이런 의미도 하시고 또 남시의 립바라고 해서 석리론이라고 네. 그 석리론에서 이 법이라고 하면 나르마라고 하면 열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열 가지 이열 가지 제가 여기 정리했습니다. 여기 열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소지 알아야 할바 소지 알아야 할 바. 우리가 일체 소지라고 해서 모든 법, 모든 존재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도리, 바로 바른 견해. 예, 도리를
선을 넘어가면 선 넘으면 안 된다. 예, 바른 전에 바르게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잖아. 이런 법. 예, 두 번째는 도리. 세 번째는 열반. 닐바나라고 해서 이 열반. 열반의 법이 있어.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 네 번째는 의처, 12처 중에서 마지막 의처라고 해요. 의식이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처. 예.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복덕. 우리가 복덕을 많이 쌓아야 되는 복덕, 복라고 하잖아요. 복도 법, 다르마라는 의미가 있다고. 여섯 번째는 이생, 이번 생. 예, 통외치유라고 했어요. 보이는 이번 생. 예, 이번 생은 보이는 법이라고 해요. 다들 보이잖아요. 우리가 다 체험하고, 이거 지금 직접 느끼고 있잖아요. 이번 생. 전생하고 다음 생은 우리 안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생이 법이라는 그런 게 산스크리트 어려워서요. 티베트 말로는 통외치유라고, 다르마라고 이렇게 붙여요. 그래, 일곱 번째는 우리 한국에도 부처님이 정전으라고 해서 정유를 놓는 쌈장. 이래 정전을 보고 법이라고 해요. 법이라고. 예, 일곱 번. 여덟 번째는 미리, 이렇게 장래라는 이렇게. 예, 예를 들면,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 업과 번뇌로 태어나기 때문에 마지막에, 나중에 끝으로는 죽음으로부터 맞이해서 죽이 된다라고. 죽이 되는 법입니다. 사람은 다 죽이 되는, 죽는 법이에요. 안 죽는 사람이 없다. 예, 이래서 미래의 의미도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아홉 번째, 예, 확정, 이렇게 확실하다. 수행자는 절대로 살생하면 안 된다. 살생하지 않은 것은 법다. 라는, 그리고 확실하게 부처님께서 불제자로서는 살생, 도둑 등 십불성업을 절대로 행하면 안 되는 거잖아. 안 되는 법이에요. 해야 하는 거는, 네, 살생하지 않은 거. 예. 방생하고 남이 베풀고 이런 거 반드시 해야. 이거는 확정이라고, 확실하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중조를 보고 법이라고도, 다르마라고도 해요. 중조. 중조. 우리가 중조, 우리는 불조다. 예, 타 중조. 중조를 가요. 이렇게 해서 다르마. 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티베트 말로는 법이라고 하면 최라고 해서 어떤 고치다. 우리는 자동차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기계 고장나면 고쳐야 되잖아요. 고치는 법이라고 해서, 예, 우리 마음도 뭔가 번뇌로부터 어디 고장나 있다고 하는 거, 마음이 문제가 많다고 하는 거, 때가 있다고 하는 거, 이거 방법을 통해서 고쳐야 된다, 바꿔야 된다. 예, 그런 의미에서 티베트에서는 이 법이라고 하면, 이 법이라고 하면, 다르마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태도, 어떤 생각하는 법, 이 뭔가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예, 지금까지 제가 계속 이런 말씀드려, 이 보리도차체의 근원지라고, 근거, 부처님 말씀, 인도의 날린다의 스승님들의 말씀, 이런 근거들을 쭉 이렇게 제가 정리한 것들을 순수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수인적 세 가지 체계가 있다고 해요. 우리 세 가지 체계. 보통 우리는 소성대성, 히나야나 마하야나 이렇게 표현해요. 예, 그리고 삼성이라고도 표현해요. 삼성. 이 삼성이 뭐냐 하면, 예, 성문성, 독학성, 보살성. 이렇게 삼성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또는 예, 성문 독학성은 소성이라고 하나로 치고, 예, 금강성, 예, 바라밀성, 예, 그리고 금강성이라고 이렇게 또세 가지로도 나눠요. 그리고 우리는 성문 독가, 예, 주로 성문 독가의 수행 체계는 뭐냐 하면, 예, 받는 계는 계정해잖아요. 계는 배해탈계, 배해탈계를 받고, 예, 정전은 아함경, 이렇게 초기 정전을, 이렇게 부처님의 역사 속에 알려져 있는 이 정전들을 주로 하고, 기유는 배해탈계를 하고, 수행은 주로 자신의 번뇌를 없애는, 마음 속에 있는 번뇌를 없애는 그런 수행법을, 예, 체계 하나이고, 예, 두 번째, 바라밀성, 예, 보살성이라고도 하고, 예, 바라밀성, 보살성은 우리, 무슨 계 받느냐 하면 보살 계 받아요.
보살핌 받고, 네. 그리고 무슨 경전을 공부하느냐? 반야경, 화엄경, 법화경, 이렇게 대승경전. 예. 그래서 여기는, 예, 이런 말씀 좀, 이 화엄경, 이렇게 초기 경전은 역사에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반야경, 법화경, 화엄경이라고 하면, 일부에, 예를 들면, 일부에, 전해에서는, 반야심경, 금강경 같은 경우 부처님께서 설화하지 않았다라고 이거 예, 좀 논쟁이 좀 있어요. 소승 대승에 요즘 한국말로 하면 예, 남방불교 초기불교 하신 근본불교 하신 분들이 하고 또 후기불교라고 해서 난림자의 뭐 예, 전통 이렇게 이두 가지의 좀 예, 논쟁 이 논쟁은 예, 우리 일반 사람들이 예, 다투고 싸우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예, 전이가 좀 다른 거예요. 초기 경전에서는 역사 그대로, 부처님이 역사 그대로 하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경전들이, 예, 그리고 그런, 예, 역사 속에 있는 그런 중심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기에도 받아들이기도 좀 쉬워요. 반면, 예, 반야경, 법화경, 화엄경 같은 이런 경전은 예, 공통으로 역사에 이르기, 예, 예를 들면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이런 보살들도 역사에 예,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예, 사람들이 어떤 상징이라고 하는데 상징도 아니고 진짜 예, 우리가 열심히 일심으로 기도하면 예, 관세음보살님 직접 칭경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대승경전은 약간의 근기가 좀 근기가 있는 분에게 제자에게 부처님께서 설을 하셨다라고 해요. 역사에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부처님 말씀 아니라고 할수 없는 거는 그 인도의 난림자의 스승님들이 다 예, 금강경 그리고 법화경 화엄경 이런 대승 경전들이 다 부처님 말씀을 하고 이거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용을 우리가 공부 안 해서 그러지 공부 잘하면 이거 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경전은 예, 기유는 보살핌 받고 반야경, 화엄경, 법화경 같은 이런 경전 공부하고 수행은 일체 중생, 나 자신을 위해 아니고 일체 중생을 위해 불의심과 육바라밀 이런 수행한다. 이게 두 번째 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책에는 금강성이라고 해서 밀성. 금강성, 밀성 하면 바라밀성보다 더 근기가 높은 아주 극소수의 제자에게 설하신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밀법, 밀성이라고 해요. 그때는 개는 밀개, 금강성계 밀주개를 받아야 되고, 경전은, 예, 부처님 말씀은, 예, 밀집금강, 뭐, 성낙금강, 대성덕금강 등이 밀주경제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 한국이 제가 직접은 보지 못했지만, 바라밀, 이렇게 금강저, 화엄저, 법화저 또는 밀주경제들이 부처님 말씀, 제가 공부 안 하고, 잘 깊게 이해 못하고, 이게 다 부처님 말씀 아니라고, 이렇게, 예, 좀, 하신 분이 있는데, 이거 아니다라고 하면, 일단 그거를 좀잘 배워야 돼요. 그거 잘 배워가지고, 거기, 확실하게 알아야, 그 다음에 이거 아니다, 맞다, 아니다, 틀렸다, 이거 할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 체계를 정확하게 배우지 않으면서, 이거는 다 아니다. 지금 마음에 안 들으면 이거 아니다. 이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예, 우리는 이게 지금은 21세기 달라이라마 존재님께서 자주 말씀 모든 종교가 화합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불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까지도 화합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더욱이 우리 불자 예, 뭐 저기 예, 근본 불교든 후기 불교든 뭐 중국 불교든 티베트 불교든 한국 불교든 이렇게 이거 분별해 할 때가 아니고 불교가 다 힘을 모아가지고 서로서로 이렇게 교류를 통해서 예,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이 달라이라마 존재님께서 자주 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달라이라마 존재님께서 소승 대승 이 개념이 이말 단어 자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좀 바뀌어야 된다. 예, 소승 대신 그 빨리의 전통이라고 이를 해야 되고 대승 대신 그 난림자의 전통.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오해 안 되고, 예,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도 자주 하세요.
발리 전통, 날린다의 전통. 그 티베트 불교는 날린다의 전통입니다. 우리가 20년 가까이 공부하는 이 논서들이 다 인도 날린다의 스승, 그 용수보사, 무착보사 이런 위대한 스승님들의 논서를 주로 공부해서 그 바탕으로 부처님의 그 경전을 이렇게 공부해요. 바로 한국제로 바로 경전부터 공부. 이거는 좀 문안이 뭐 이렇게 받아들이네 이렇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전부터 바로 부처님 말씀부터 바로 공부해요.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티베트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경전은 2500년, 3000년 가까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때 쓰는 글자라든지 이렇게 이어오면서 경전이 조금 어렵지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부처님의 직접 제자, 그때 부처님의 수제자, 그리고 부처님의 다음에 부처님께서 직접 수교하신 이런 위대한 스승님들이 쓰신 논서 많아요. 티베트 경우에는 경전, 부처님 말씀만 티베트 말로 옮기는 거는 크다는 거, 이렇게 티베트 경전 100권 넘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주석서, 인도에서 티베트 말로 번역한 거는 논서가 200권 넘게 있어요. 이게 300권 넘는 거, 인도에서 티베트 말로 번역했다고요. 그래서 논서를 통해서 경전 공부하면 경전을 올바르게 틀리지 않게 잘 배울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수행의 밀주 경전 이렇게도 아주 중요해요. 밀주 경전. 그럼 밀주 경전 이해하려면 반야경, 법화경, 화엄경 같은 대승 경전들을 이해해야 되고 이런 대승 경전의 법화경, 화엄경 같은 이런 경전들을 이해하려면 아험경 이런 초기 경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초기 경전 공부 안 하면 반야부, 화엄경, 법화경 이런 이해 못 해요. 반야경, 법화경, 화엄경 같은 잘 이해 못 하면 잘 배우지 않으면 밀주 경전을 더 이해 못 해요. 그런 수행이 이게 세 가지 체계가 있다고 이렇게. 그리고 우리 여기 공부하신 분들에게 제가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음 공부에 이렇게 수행 체계가 이렇게 세 가지 있다. 네 가지. 이번 생을 위한 공부, 다음 생을 위한 공부, 해탈을 위한 공부, 일체 중생을 위한 공부스라고 이렇게. 이번 생을 위해 공부하는 자라면 이 물질적인 또는 육체적인 안락을 내려놓고 주로 정신적인 행복을 찾는 사람. 이런 데를 주로 이번 생을 위해 공부하는 것 같아요. 불교 공부. 이번 생을 위해 공부. 그리고 다음 생을 위한 공부라고 하면 어떤 거냐 하면 이번 생에 대해 집착을 내려놓고 주로 이번 생에 대해 집착을 완전히 끊으라는 뜻이 아니고 어느 정도 내려놓고 주로 다음 생 위해 선업을 쌓는 그거 하사도라고 하는 다음 생 위해 공부 그리고 해탈을 위한 공부라고 해서 탐진지 이런 삼도 등 이런 번뇌를 내려놓고 주로 개정의 사막의 수행을 이렇게 정진하는 거 이거는 해탈을 위해 공부라고 그리고 일체 중생을 위한 공부라고 하는 자신의 이익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주로 타인을 위해, 타인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거. 헌신. 헌신하기. 이렇게. 보리심, 육바라밀의 수행. 이렇게 수행의 체계가 이렇게 네 가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보리 도자지 람림은 주로 인도에 있어 위대한 스승, 그 아디샤 스승님. 아디샤 스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중하의 근기로 세 가지 수인자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들의 정확한 정의는 각각의 구분해 알수 있도록 석인 아이다 라고 하고 그리고 십선행의 방법으로 자신을 위해 윤회 안락을 추구하는 자는 하사도 수인자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윤회 안락을 뒤로 하고 악업을 행하지 않으면 자신의 해탈만을 구하는 자는 중사도 수행자라 하네. 그리고 자신의 고통으로 타인의 모든 고통이 완전히 다하기 위해
위하는 자를 최고의 상사도수인 자라 하네라고 해서 어디샤 스승님께서 보리도동론, 예, 보리도동론, 예, 이렇게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의 어디샤 스승님은 천년 전 인도에서 어렵게 티베트에 모셔가지고 티베트에 17년 동안 계시면서 티베트 불교를 지금까지 이렇게 예, 온전하게 이런 원만하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신 티베트 불교에 있어서는 아주 은혜로운 스승님입니다라고 해요. 예를 들면 선불교에서 달마 대사처럼 모시는 것처럼 달마 대사 아주 귀하게 모시잖아요. 우리 티베트 같은 경우는 아티샤 스승님 아주 귀하게 모십니다. 예, 두 번째 부처님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디샤 스승님께서 티베트에 오셔가지고 보리도동론 예, 계속 얼마 안 돼요. 많지 않아요. 예, 그거 쓰시고 그 이후로 보리도동론 주서서 중에서 예, 많은 이렇게 주서들이 나오고 보리도차지 광론도 보리도차지도 예, 보리도동론 근거로 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보리도차지 광론 예, 또 보리도차지 양론 보리도차지 오도송이라고 이렇게 예, 세 가지 보리도차지 예, 말씀드리기 전에 이 부처님으로부터 어디샤 스승님까지 이 뒷배경, 예, 람림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주로 부처님 말씀을 근거로 하고 근거하고 그리고 인도 날린자의 스승님들의 논설을 이렇게 위주로 보리도차지 광론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가파 대사님의 이 보리도차지 오도송 말씀드리기 전에 종가파 대사님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종가파 대사님 이름은 진짜 이름은 로상작파라고 해요. 예, 1357 예, 1357년 그때 태어나셨습니다. 지금부터 약1357 하면 거의 600년 역사 있습니다. 그리고 종카파 대사님은 예, 티베트의 그게 종카라는 그 지역에 태어나시기 때문에 종카파라고 하고 티베트 불교의 예, 닝마 사자 거주 기록 이렇게 네 종파 중에서 기록파의 장근 하신 분 예, 가장 높으신 스승님이십니다. 그리고 종가파 대사님께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이렇게 현조, 밀조 이렇게 도기로 해서 현조의 모든 체계를 보리도차지 광론이라고 해서 그게 현조의 체계를 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밀조도 차지 광론이라고 해서 밀조의 체계를 또 다시 밀조의 도차지 광론 현주의 보리도차지 광론 이렇게 큰 이런 논서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예,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 여기 보리도차지 광론. 예, 보리도차지 광론 하면 엄청나게 또 양이 좀 많아요. 이거 800페이지 정도 돼요. 예, 그리고 양론은 그보다 그반 정도 더 그래도 많아요. 그리고 예, 보리도차지 오도송은 오늘은 여기 우리가 공부하는 그 개송이 얼마 안 돼요. 예, 우리가 맨날 여기 람림 공부할 때 맨날 도송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개송을 보면서 그 핵심적인 거뭐 차제대로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종가파 대사님 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티베트에서 이렇게 늘 기도, 종가파 대사님에 대한 기도, 밍밍제베 대진제레스 제메제베 온보제베 두부 멀리 좀더 싸웬다 간제제베 주경 종가바 로상 자베샬로 소화되 한국말로 한라 없는 자비의 대원천이신 관세음보사 허물 없는 지혜의 왕이신 문수보사 모든 마구 물리치신 금강수보사 눈이 나라 장황하신 최상인 지자 종가바 로상 자파의 두 발의 간절히 정하옵니다라고 이렇게 예,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보리도차지 오도송 전까지 이 말씀들이 모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 회향 하겠습니다.
법의로우는 최상의 불이심이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법의로우는 최상의 발인견이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이 근원이며 관자지이신 달라이 라마 덴제이자조의 장소를 간절히 정하오니 존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중생의 무변사원도 번뇌무진사원다 법무무랑사원하고 불도무상사원성. 예, 첫 번째 시간 여기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